온라인을 통해서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. 데브라 보엔 주 총무처 장관은 올 1월부터 발효된 SB 397에 따라 수요일부터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. 전에도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입력이 가능했지만 서명을 위해선 서류를 프린트한 뒤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. 그러나 수요일부터는 서명 절차 역시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. 차량 등록국 DMV의 협조로 온라인으로 한 전자서명을 면허증에 나와 있는 서명과 비교해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. 온라인 유권자 등록은 주 총무처 홈페이지 www.sos.ca.gov에서 가능하며 각 카운티의 선거국과 DMV, 도서관, 그리고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는 유권자 등록 서류 작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. 11월 대선 참여를 위해선 오는 10월 22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.